안녕하세요. 여기는 자 보이시나요? 이곳은 서초동의 서울 서초동의 무지개 다육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화분채로 배송이 됩니다. 이제 여름 다가와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화분채 그대로 배송이 되는데 대부분이 9종이 5만원이에요. 9종 이런거 9종이죠. 9종이 5만원인데 또 어떤거는 더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잘 찾아보시면 예은분도 있고요. 또 비슷한 애들도 있습니다. 분이 비슷한 애들도 있고 잘 찾아보시면 아시는 분들 있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요 아이들은 크죠. 분도 좀 크고 분도 좀 고급스러운 아이들 이런 것도 다 집어 보세요. 예은분이잖아요. 예은분 요거 봐. 요것도 예은분이잖아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뭐 예은분 이런 것만 해도 뭐 10,000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뒷부분에 요거 세 세트는 이제 8종에 7만원 세트가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5만원에 분채 배송하는데 사장님 기술이 좋으셔요. 이거 화분채 보내주실 수 있답니다. 좋은 기회 빨리 찜하시고 빨리 문자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하시죠.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세트는 9종입니다. 9종 이거 화분에 심겨진 아이들은 사장님이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키워왔던 아이들이에요. 아 이렇게 뺐는데도 자리가 별로 안 나네요. 자 근데 뭐 그래서 화분채 배송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뭐 화분에 심어서 화분채 배송이 힘들어요.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작아도 무거워서 작아진 애들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효아이 1번 9종입니다. 9종이 5만원에 무료배송으로 거기다 무료배송이에요. 자 이렇게 예쁜 분이 심겨진 오리온입니다. 여기는 뭐 보통 화분 사이즈가 6cm 정도 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얘는 초코라인입니다. 초코라인. 와 이거 봐. 이 화분 멋있죠. 흙길이 쳐라. 와 괜찮네요. 흙길이 쳐라. 그 다음에 여기는 아리엘. 얘가 아리엘이고 얘는 다른 애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그죠? 득템네 애도. 얘는 온슬로 오죠. 이 화분도 사이즈 예쁘죠. 이것도. 자, 이 아이는 월토이입니다. 월토이. 이 월토이는 가지고 계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흑토이는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월토이. 또 화분도 이쁘네요. 그쵸?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 우주목이고요. 이 아이가 그린탑이랍니다. 자, 요거는 그린탑이고요. 요게 영락이에요. 이것도 목대에 털이 있는데, 다르죠. 영락과 그린탑은 달라요. 다른 종류죠. 전 영락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서 9종이 5만원 무료배송 화분채 갑니다. 자 2번도 9종이에요. 2번도 2번 세트도 9종인데요. 자 펜댄스 신겨진 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시뮬레이터 보시면 모르겠죠? 연봉 분지하고 있어요. 연봉. 그 다음에 얘가 시에라고요. 다 아이들 군생입니다. 만약에 강몸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치아와엔시스, 아메치스와 아메치스와 그냥 프리티 같아요. 아메치스와 프리티.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합식되어 있네요. 얘는 TP 자연군생. TP 자연군생.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샌디고, 모산. 우산, 그 다음에 베이비 핑거. 그래서 2번도 9종입니다. 자, 3번도 9종이죠. 3번도 9종. 자, 우주목이고요. 을려심.
황금 염자. 이거는 이제 칼라 염자라고도 해요. 그냥 칼라 염자. 와, 이거 릴리시나? 릴리시나 같아. 빼먹으셨네. 릴리시나. 오리온. 와,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진짜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오리온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 화이트 스노우 요 아이도 사장님이 올해 키우신 거랬어요. 한 몸입니다. 초코라인. 요화분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황홀한 연꽃 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캡틴 헤이까지 3번도 9종입니다. 세트도 9종인데 아기자기 너무 예쁘죠. 여기는 좀 구성, 화분 구성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4번. 자, 요거 릴리시나 쌍두가 있고요. 라일락이죠. 석연화. 이 아이가 프리린제예요. 프리린제. 얘는 사장님이 진짜 또 오랫동안 키운 미인인데, 이름을 까먹으셨대요. 그냥 미인으로 할게요. 굉장히 오랫동안 키운 아이랍니다. 남봉옥. 아우, 귀여워요. 그죠? 화분하고 잘 어울리네요. 아보카도 크림. 얘는 원종 모난데스인데, 이 원종 모난데스 꽃이, 저 꽃모골이거든요, 이게. 꽃모골이 보이시죠?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작은데 이뻐요. 이런 것도 키워보세요. 원종 모난데스. 이렇게 해서 9종. 4번 세트였습니다. 5만원 세트 중에 5번만 7종이에요. 7종. 좀 아이들이 좀 크죠? 자, 석연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커스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라조야. 라조야. 라조야 군생. 요게 비싸다고 하셨어요, 사장님. 요거 라조야 군생. 그리고 화분도 엄청 비싼 아이라고 하셨어요. 요것만 해도 몇만원 한다고. 그리고 여기는 그 대신 또 러블로즈가 있어요. 러블로즈. 이렇게 목대 있는 러블로즈. 이거 두 개예요. 이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로마. 자, 요 아이고 프리린제. 프리린제죠. 얘는 우즈목. 이렇게. 저희는 여기만 7종입니다. 5번 7종입니다. 자, 6번도 9종이에요. 9종. 자, 우즈목. 미니골사옹. 블루에프 한몸이고요. 이 아이는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우셨는데 니르프 분실로 인해서. 근데 이게 한몸이에요. 이렇게 다 한몸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아이는 굉장히 예쁩니다. 이름 모르라도 이쁘면 되죠. 린들레이 금이고요. 이 아이는 간주예요. 간주. 간주. 근데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예뻐요. 간주. 그 다음에 오리온. 아, 모닝주 금이에요? 오, 금기가 있대요. 모닝주 금. 이 아이는 샹그릴라. 네. 샹그릴라네요. 샹그릴라. 피치스 앤 크림. 자, 요런 화분에 심겨진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자, 6번 9종입니다. 7번도 9종이에요. 그죠? 스노바니 쌍두고요. 아이고. 자, 방울복랑이 있고요. 우주모. 얘도, 아, 군작. 군작이네요. 군작. 얘는 군작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철화인데, 이거 뭔 철화지? 흑길이 철화네요. 흑길이 철화. 이렇게 붙이구멍이 되어 있고요. 이 자라고 사는 합식이죠. 요 자라고 사는. 합식이네요. 요 아이만 합식입니다. 거의 한 몸이에요. 여기 사장님 키워둔 거. 그 다음에 얘는 휴밀리스. 요 자고가 장난 아니네요. 아보카도 크림. 아우, 요 화분 이쁘다. 그다음에 문가드니스 까지 해서 9종입니다. 7번 세트였어요. 8번 세트도 9종이에요. 9종. 우주목이 있고요. 아메치스. 요 아이도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워온 아메치스입니다. 목대 당연히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도 군생이고요. 핑크 프리티 미파.
얘는 원종 패러독스. 원종 패러독스. 이런 애들은 가을에 빨개집니다. 얘는 모나리자래요. 모나리자. 가운데 보세요. 처음 봤어요. 모나리자. 이 아이도 비싼 종이라고 했어요. 모나리자. 샹그릴라. 아우, 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포리린제. 그래서 8번도 고종입니다. 자, 9번은 8종이에요. 9번은 8종. 자, 여기 이 아이가 매직 램프라는 아이예요. 아, 이것만 해도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거 화분하고 아이만 이 하나만 2만원에 파셨던 거네. 와, 그죠? 근데 이거를 5만원을 주는 거예요. 매직 램프. 그 다음에 오주목. 얘는 알바비치. 아, 꽃 보세요. 얘는 자라고사. 백봉. 을려심. 황홀한 연꽃. 이두. 화분도 예쁘죠? 얘는 광파. 광파라는데, 이 아이도 광파도 합칙이라고 하십니다. 화분이 너무 멋져요. 이 아이는 8종입니다. 8종. 8종이 5만원입니다. 1부터 12번까지는 7만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딱 보기에도, 좀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크죠? 저희는 8종입니다. 자, 은설입니다. 은설. 은설. 라울. 이쁘네요, 수영. 그죠? 크리스마스 3두고요. 이것도 되게 이쁘다. 화분하고 잘 어울리네요. 얘는 라일락. 라일락. 이거는 자구 같아요. 라일락. 롱분에 숨겨져 있는. 아우, 릴리파도 이쁘다. 오, 화분 이거 멋진데요? 맵이나 금인 레그나. 그냥 맵이나 같아요. 맵이나.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샌디고. 멋있네요. 그 다음에 수도모반이 군생. 와, 장난 아니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8종의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11번은 또 사장님 또 하나 이거 또 갖다 놓으셨네. 9종이 돼버렸어요. 8종이었는데 원래 9종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트 딜라이트라서 여기 물방울 무늬가 이제 하트 모양. 요 확실하게 하트 모양 나왔죠. 이렇게. 요즘에 지금 물이 좀 빠지는 시기라서 이제 가을에 빨개질 겁니다. 하트 딜라이트. 요 아이만 해도 비싼 아이죠. 얘는 키싱이에요. 키싱. 자, 얘는 못 들어봐야지. 이렇게 저 키싱. 아이고, 화분하고 진짜 잘 매치시키시는 것 같아. 화이트 스노우 금인데요. 이것도 희귀종이죠. 화이트 스노우 금. 레드베리. 원슬로우. 어우, 멋지다 얘도. 얘는 옐로우 마리아라고 해서 노란 마리아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우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돼서 좀 작아진 아이예요. 그 다음에 키엘. 키엘 이거 사장님이 이거 요즘에 찾기 힘들다고 진짜 자랑하시더라고요. 키엘. 그 다음에 라조야 철아. 여기 샌디보까지 더 서비스를 주셨어요. 여기는 11번입니다. 대박인데죠? 이 아이는 이제 8종이고요. 7만원입니다. 여기에 좀 예운분이 좀, 예운분과 비싼 아이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다 비싼 아이들이고, 이런 분들도 비싼 아이들이에요. 블루 엘프. 아보카도 크림 예은분이 생겨있죠? 얘가 지로예요. 여러분 지로 아실 거예요. 이거 지로. 어떻게 보면 말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로. 그 다음에 요게 라피네입니다. 라피네. 라피네 군생. 라피네 군생. 그 다음에 매직 램프가 있고요. 요거는 라울. 이건 샹그릴라, 그 다음에 블루 서프라이즈도 이런 분에 들어있죠. 이렇게. 그래서 12번도 7만원. 모든 세트는, 자, 이렇게. 모든 세트는 분채 그대로 배송됩니다. 사장님은 분채 배송하는 건 정말 자신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분채 배송되다 보니 조금은
뭐 흙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분체 배정하고 그러는 거 못할 것 같은데, 사장님 그래도 최대한 잘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빨리 연락 주시고요. 세트가 좀 많진 않아요. 빨리 산자 하셔야 산자 수술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많이 연락 주세요.